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혹시 했지만 역시로 가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철규 전 사무총장 후임에 이만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과 선거 실무를 지휘할 이 사무총장은 경북 영천 청도 출신입니다. 울산 남구 을 출신인 김 대표와 대구 달서 을 출신인 윤재옥 원내대표에 이어 당의 3대 요직이 모두 다시 영남 출신으로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거 참패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실망한 수도권 2030과 중도층이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 대표도 변화와 혁신으로 당 체질을 개선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선은 거꾸로였습니다. 이만희 총장은 전임 이철규 전 총장과 같은 경찰 출신입니다. 윤 원내대표의 경찰대 1년 후배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단장을 지냈습니다. 영남에 편중된 편협한 정당이 선거 참패 뒤에도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선 직전엔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사무총장으로 기용될 것이란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상식 밖이지만 놀랍게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새 여의도 연구원장도 수혜 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4년 전 총선 참패로 수도권에 사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인사를 납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계 은퇴할 각오로 책임지고 뛰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하든 하지 않든 관심을 가질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을 이 정도로 모르니 선거 패배 후 중요한 첫 인사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지고도 5일 동안 쇄신안 하나 내지 못한 채 집안 싸움만 했습니다. 일부에서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자 친윤 진영에선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서구니까 졌지, 송파구였으면 이겼다, 저 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기울어가는 정당에서 보이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 승패는 언제나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을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으로 받아들여 국민의 뜻에 부응하느냐입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민심을 얻고 아닌 정당은 몰락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또다시 기본적 의석을 얻지 못하면 윤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규제, 재정, 산업구조 개혁 등 국가 중대 정책은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몸을 낮추고 포용하고 좋은 인재를 두루 쓰라고 고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바뀌기에 지난 선거 패배는 좋은 약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을 보니 이들이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을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국제사회가 중국 압박하면 야만적 탈북자 북송 막을 수 있다 입니다. 한미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양자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가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대규모 북송 사태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가 공동 대응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한미 간에 비슷한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회의가 열린 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국제법상 난민이자
헌법상 한국 국민인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상황을 한국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만은 없습니다. 탈북자 북송은 국경을 넘은 외국인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굶주리고 핍박받다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난민을 지옥으로 되돌려보내는 야만적인 행태입니다. 탈북자 북송을 비롯한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으로 알려나가야 합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노력을 계속하면 중국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산당 국가이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다 세계와 무역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북한 인권협의체의 출범은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길게는 10년째 생사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납북자와 국군 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미 북한 인권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인권 문제들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억류자,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조를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출범은 그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일본, EU와도 손잡아야 합니다. 이번 탈북자 집단 북송 과정에서 정부는 무기력한 대처로 비판받았습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사태임에도 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한미협의체 출범 역시 쏟아지는 비판을 잠시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회의가 열리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이를 막을 실질적 조치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와도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절박성을 갖고 있는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윤 대통령, 국민이 늘 옳다,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나?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서 국민 삶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더 꼼꼼히 챙기고 당정 정책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이에 맞춰 국정을 쇄신해 나가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이 변하는지를 국정 스타일과 인사를 통해 평가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생각을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태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국민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한 만큼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인사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영남 중심의 편협한 정당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의 중도층과 2030이 등을 돌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 첫 당직 개편에서 총선 공천과 선거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또 영남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다시 영남 출신입니다. 인사를 왜 했는지 바뀐 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면서 어떻게 이런지 의문입니다. 김기현 대표 측은 4년 전 총선 패배로 수도권 현역 의원이 17명뿐인데 재선 이상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을 집권한 여당에 수도권 출신 인물이 없어서 영남 사무총장을 기용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4선 의원만 4명, 3선은 2명, 재선도 3명 있습니다. 인물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총장을 반드시 현역 의원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도권 출신으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 의원들도 많습니다. 결국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편, 우리 편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대변인도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을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호흡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족 같은 사람들만 찾으니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영남 출신 의원을 다시 사무총장에 앉히려는 황당한 시도도 한 것입니다. 당 쇄신을 책임질 혁신위원장도 며칠째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 편만 찾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정당은 다 대통령 편이지 다른 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부 출범 후 사람들을 내쳐서 원한을 키우고 내 편만 챙기니 이 지경이 온 것입니다. 여당만이 아니라 장관 등 정부 부처 인사도 국민이 다 옳다는 말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근래 장관급 인사는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인선이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역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찾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은 다 옳지 않습니다. 틀리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와 선거에선 국민은 다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범죄 혐의자가 다수당 대표면 검사 탄핵해 손발 묶는다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새로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위장전입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검사가 딸이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천하문용 골프장 예약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 범죄 경력 조회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정도 내용들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 문제를 유독 이 검사에게만 제기하는 것은 그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를 위협해 위축시키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후임 검사를 임명하더라도 또 이렇게 발을 묶을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다 임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 검사에 대해 탄핵까지 언급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날 검찰 압박의 일환으로 느닷없이 9년 전 사건과 관련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후 민주당은 협박조작 수사를 하며 검찰청사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고 수사검사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화영 씨 아내 측근과 접촉했고 그 후 이화영 씨는 이 대표 관련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다 이정석 검사가 새로 수사를 총괄하게 되자 고발하고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자 측이 수사검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선 더한 일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정쟁 현수막 내리는 국민의힘,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거리마다 걸어놓은 정쟁성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구속은 피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 같은 현수막은 철거하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처럼 정책과 민생을 강조하는 현수막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정쟁보다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야는 서로를 비방하는 정치 혐오성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어 현수막 공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신문, 방송에 나오는 정당 간 노골적 비방전이 길거리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 비용은 대부분 국민 후원금이나 국고 보조금입니다.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리고 보행자가 줄에 걸려 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졌지만 작년 말 국회에서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옥외 광고물법이 통과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이를 규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6개월째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먼저 이런 꼴불견 현수막을 철거한다니 오랜만에 보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당내 각종 태스크포스 TF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대선 공작 게이트 조사단 등을 모두 없애고 정책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대변인들도 정쟁을 부추기는 논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호응한다면 정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집권 여당은 본래 국정 성과로 승부해야 합니다. 야당 비판이나 정치 싸움으로 치달아선 국민 지지를 받기 힘듭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강조해온 이념 대신 민생으로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주 1회 이상 민생 현장을 찾아가 민심을 들으며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해온 헬로윈 참사 추모 행사에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 편 가르지 않고 국민과 소통 통로를 최대한 넓히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작은 것부터 보여주기 바랍니다. 개혁 정책과 민생 대책도 여론을 잘 수렴해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사를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겸허한 모습으로 국정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여당이 갈 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